얘기하기 전에 네. 내가 먼저 예언할게요. 야 진짜 개인은 투자하면 안 되겠어.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몰라. 개인 투자자들은 실력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쵸.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업 투자자의 주식 투자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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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을 볼 때 가야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종목 볼 때 기본적으로 돈을 지금 잘 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잘 벌지가 그냥 모든 거의 근원이에요.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지. 네. 네, 네. 지금 못 벌어도 앞으로 돈을 잘 벌지. 그게 근원이죠. 지금 버는 거는 딱 나오잖아요. 네, 네. 미래에 잘 벌 건지 안 벌 건지는 이게 딱 나오진 않잖아요. 앞으로 이게 왜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근거들이 있어요. 그걸 논리적 사고, 전략적 사고를 이용해서 추론해서 확률을 높이는 거죠.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괜찮게 맞출 수 있죠. 반도체 가격이 지금은 낮지만 오를 수밖에 없고 반도체 그 경기가 좋을 것이다.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오르면 다시 또 수요가 늘게 돼 있어요. 아까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게 이게 아주 상식적인 건데 몇 가지 생각을 안 하죠. 그 회사 좋아? 좋대? 누가? 회사 이름만 딱 보고 가격 얼마? 그러면 그냥 산다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전에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거 안 한다니까? 저는 투자한 종목 하나를 얘기를 하면 가장 크게 투자된 거는 카카오예요. 제가 샀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얘기하기 전에 네. 내가 먼저 예언할게요. 예언한 다음에 내가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할지. 알겠어요. 우선 첫 번째, 가격에 대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회사가 내가 살 때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그거에 대한 거 없었고 아이디어만 있을 거예요. 그 회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앞으로 좋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만 있을 거예요. 그게 반쪽짜리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좀 더 볼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다른 회사, 다른 기업하고의 경쟁력 비교라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이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맞아요. 아, 제가 사는 이유는 뭐 단순하죠. 첫 번째. 세계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모바일로 가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가 모바일의 가장 핵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사람들 모두 카카오톡 메신저 주고받으면서 거기에서 광고도 붙죠. 카카오 게임도 있죠.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카카오가 돈을 수익을 창출 잘 못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수익적 지금 최근에 커진 거는 광고 수익이네요. 지금 광고 수익에서 가장 큰 저기가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광고 성장률이 엄청나게 큰데. 그러니까. 카카오가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시장성이 얼마나 되나요? 카카오로 해서? 그럼 그게 천장 다 튄 다음에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뭐 이런 걸 막 물어봐요. 그쵸.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 정도 대답하려면 제가 제 본업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카카오 되게 좋아요. 그 아이디어도 좋은데 제가 카카오가 최근에 각광받는 이유는 사실은 카카오 뱅크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아, 카카오 뱅크. 네, 네. 뱅크도 있었어요. 뱅크랑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투자 같은 것도 되게 간편하게 어렵잖아요. 그동안은 증권사 해가지고. 근데 카카오를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앱으로 딱 씌워가지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해외 주식이도 이런 거 갖다가 상품으로 딱 만나서 딱 누르면 그 카카오뱅크 안에 들어있는 카카오뱅크 비즈니스가 사실은 그걸로 뭐를 팔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돈 송금하는 데 공짜로 보내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인프라 구축하는데 얼마나 걔네들이 비용을 많이 썼겠어요. 사용자 우선 모으는 거예요. 그럼 돈이 거기 다 쌓여있죠. 그 이자 엄청나죠. 그리고 돈이 그렇게 쌓이면 또 뭐가 되냐면 그 회사의 그런 그 신용도, 회사의 그런 그 자본을 이용해서 또 차입이 가능해. 그럼 차입을 저리에다가 한 2%에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3%짜리 상품으로 굴려. 1%가 남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 만약에 전 국민이 다 썼어. 거기서 막 100천조 막 이 정도 막 쌓여 있다 봐봐. 그러면은 빌려올 수 있는 돈도 커지겠죠. 해외에서 뭐 채권으로 굴리는 거야. 조달금리보다는 나가서 굴리는 게 훨씬 크겠죠. 그 아비트리지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성장. 봤더니, 무궁무진한 거야. 맞아요. 그냥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진짜요. 제가 설명 못했지만. 듣고 바뀐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뱅크가 있겠지만, 그 근간은 플랫폼인 거잖아요. 플랫폼에서 어쨌든 우리만 5천만 다 먹고 있잖아. 여기서 뻗어나올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는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카카오도 갈 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 엄청 쌌었어요. 카카오가 누워있었어요. 맞아. 그 전에도 막 여러 가지 신상품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회의할 때 다 막힌 게 뭐냐면, 그래, 택시. 얼마야? 딱 계산해보면 딱 나오거든. 이걸로 이제 하는 게 너무 작은 거야, 이제. 그리고 뭐 대리 뭐 이런 거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카카오는 있었단 말이죠. 뻗어나갈 거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아예 안 보였잖아요. 근데 그런 신사업이 추진 안 했다든지 안 보였다든지 그냥 샀어. 근데 경쟁회사 더 막강한 회사 있죠. 네이버도 있고. 플랫폼 비즈니스는 또 본질 잘하는 데가 또 이기거든. 그럼
가격으로. 다음이 예전에 네이버보다 훨씬 컸었어요. 옛날에. 맞아요. 지금 네이버가 시가총액 우리나라 10위 안에 든다면서요? 네이버랑 지금 다음은 엄청나게 차이 났죠. 그나마 카카오하고 해서 이제 좀 저거 된 거지. 다음이 몰락하고 했죠. 그러니까 투자가 사실은 이런 그 기업이 스토리를 알고 기업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건데.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는 안 한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돈을 다 벌어 갈 텐데. 개인 투자자들은 실력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쵸. 좀 성장성 있는 종목을 찾는 거.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도 잘 벌 것 같은 거. 이게 굉장히 진리인데 요거 말고 좀 성장성 있는 종목 찾는 거 형님한테 좀 비결 하나 한두 개. 세상의 흐름이죠. 사람들이 바뀌는 거. 요새 유명한 거 있잖아. 뭐야? 애매존 이펙트. 맨날 그 얘기 아니야. 아마존 이펙트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보면 이제 미국의 상업시설들, 백화점들, 임대료들 확 떨어지고 있어요. 확 떨어지고 있지. 아마존 때문에. 네, 오프라인에서. 근데 아, 배송이 다 해버리니까? 미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마트 점포 줄인다면서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많이 이제 잡아먹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인간 본선이 자본 생태계를 만들고 그 자본 생태계에서 구조를 짜면은 다 끝난다고 보거든요. 인간 본성은 절대 불편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편한 쪽으로 갑니다. 말을 타다가 차를 탔어요. 다시 말을 탈 일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로는 안 가요. 그 다음에 뭐 전기차를 타다가 자율주행차를 타다가 자율비행 비행기를 타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 보면 인간들이 원하는 인간 본성을 이용하는 거에 맞는 회사 중에 센 회사, 그게 사실은 뭐 구글이었고 아마존이었고. 지금 최근에 살려고 하는 종목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네. 서부를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아직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아직 충전하기도 불편하고 기타 등등 전기차가 너무 많아요. 미국에. 제 한국 사람을 거기서 세 명을 만났는데 두 명이 테슬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낀 생각이 뭐였냐면 앞으로 미래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한국 가면 전기차 관련 주를 내가 좀 사야 되겠다. 그거 제가 저희 회의할 때 10년 전에 한 얘기예요. 10년 전에 그래서 막 테슬라 사고 막 했어요. 10년 전에 한 얘기. 거기에다가 뭐가 더 해야 되냐면 가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전기차 관련 주들이 막 올라요. 가격을 안 봐요. 그러면서 이게 프리미엄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 예를 들면 바이오가 그래요. 우리 노령화 사회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럼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바이오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중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누가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냐.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비싸. 미래에도 뜰 것 같은 회사들을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격도 보고 회사의 상황도 봐야죠. 그리고 트래킹이 돼야 돼. 회사에 대한 그 트래킹이 돼야 테슬라가 있고 또 막 이제 바이젠도 있고 막 이제 스타트업들 전기 자동차는 플랫폼화가 훨씬 쉽고 모든 게 이제 사오면 돼요. 사다 그냥 갖다 낑구면 돼. 그 형도 만들 수 있어요. 공장에서 이렇게 해다가 부분 사다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길 것이냐를 갖다가 면밀히 시장을 관찰을 해야죠. 하다가 내가 사는 회사가 경쟁에서 밀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지. 팔아야지. 근데 그걸 못해. 대중들은 그냥 집어넣어. 까먹어. 그냥 내가 뭐 샀는지 왜 샀는지 그때 살 때 밸류에이션이 얼마였는지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살 때 그 마음은 뭐냐면 돈을 따고 싶다는 그 본능만 있는 거예요. 그런 본성을 또 이용해야죠. 그래서 너무 비싸. 그런 것들이 뭐 과도하게 쏠렸어. 그런 회사는 오히려 공매도를 치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전기차 관련주가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제일 좋고요. 삼성 SDI 제일 좋고. 제일 좋고. 그다음에 뭐 LG화학이. 네. 섹터를 찾았고 종목도 찾아서 이제 그러면 사는 단계가 남았잖아요. 매수 매도 타이밍.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매수 매도 타이밍은 사실은 시장의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좀 읽어야 돼. 이것도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다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푸는데 이거. 빨리 얘기해줘요. 전기차 엄청 좋아. 근데 그날 뉴스가 이제 딱 나온 거야. 중국에서 보조금을 뭐 왕창 쏟아붓고 갑자기 대통령이 전기차 공장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에다가 막 이거를 보조금 준다? 뭐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전기차로 싹 깔아버리겠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저녁에 9시 뉴스를 봤어. 다음날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 대중들이? 다 살려고 하겠지. 다 살려고 하지. 쏠린다고. 쏠린다고. 그러면 사람 가치겠지. 그러면 이미 가격이 시초가에서부터 이미 세게 불기둥 세게 세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갭으로 떠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몰렸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뭐 물렸던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또 매도를 할 거고 왜냐면 차익 욕구 시련이 있으니까 자, 팔잖아요. 사고 싶었던 쏠림들이 계속 오는 거야. 다음날 또 뭔가 더 좋은 얘기가 나오고 더 좋은 얘기. 그게 아니잖아요. 살 사람도 와락 다 샀어. 그러면 그 다음에 살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떨어지지 않겠죠.
흐르죠. 어. 흐르지. 잔잔잔 흐른단 말이야. 실 가치보다 어. 얘가 실 가치보다 이렇게 비트를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쏠려가지고 다시 떨어지죠. 값어치 언저리 가면 조금 사는 거야. 값어치 언저리 떨어졌잖아. 이 곡선에 더 떨어지잖아요. 좀 더 점점점 더 사는 거야. 그러다가 또 보면 또 사람들이 야 전기차다 하는 날이 와요. 그럼 그날 또 갭 따고 팍 올라가죠. 어. 그럼 이때 사야 되는데 남들 된다 그럴 때 바이오주들 이거 뭐 좋다. 사람들 확 쏠리게 되면 괴리, 가격과의 괴리가 확 벌어진다고요. 그때 들어가면 안 되죠. 기다려야지 오히려. 아, 한마디로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응. 호재 팔고 악재 사라. 그렇죠. 네. 그게 이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악재가 네. 진짜 악재면 어떡해요. 밑에 잡은 줄 알았는데 이제 허리쯤인 거 잡은 그래서 거야. 그래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회사에 대한 그냥 감으로 갔다가 아, 이 정도 빠졌으니까 삼성중공업 얼마나 좋은 회사. 그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 만약에 10만 원에 봤어. 내가 봤어.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어, 좀 빠졌어. 9만 원 됐어. 야, 좀 좋은 것 같은데 싼 것 같은데 9만 원 좀 샀어. 어, 근데 또 빠져. 8만 원이야? 어, 조금 더 샀어. 또 빠져. 7만 원. 어, 조금 더 샀어. 이제 내 돈 다 들어갔어. 근데 또 빠져. 만 원까지 빠져. 아, 지금 삼성중공업 7, 8천 원이잖아요. 지금 개박살 났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내용, 세상의 트렌드, 흐름,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그냥 가격만 보고 이거는 어, 먹겠다 하고 들어갔다가 삼성이잖아. 10분의 1 토막이 난다니까. 야, 진짜 네. 개인은 투자하면 안 되겠어. 일반 사람은 사실 거기까지 공부하기가 네, 네. 쉽지 않을 것 같고 형님 네. 주면서 그냥 형님 같은 개인 말고 저 같은 네. 개인 중에 네. 그렇게까지 공부하고 투자한 사람 잘 없지 않아요, 솔직히? 없죠. 호구들이지. 네.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한 방은 맞죠. 어쩌다가 카카오 이제 맞는데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다 털리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다.